저는 오늘 덕양구청에 왔습니다. 오늘 수업이 있어서 여기서 4시간을 수업받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오는 길에 또 차를 잘못 타가지고 주정거장을 내렸다가 또 탔습니다. 여기는 덕양구청 내의 건물들과 제가 가야 하는 곳은 까치샵 안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오늘도 모르는 내용이지만 즐겁게 수업을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렸지만 햇빛이 느낌이 덥습니다. 이렇게 덕양구청이 넓고 멋지게 지어졌고 저희가 수업받는 까치샵에서는 조그만한 전시도 있고 또 소품들을 판매하는 판매처도 있습니다. 샵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까치샵 입구입니다. 여기가 까치샵 전체 건물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이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 이 뒤에 초반의 브랜드 과정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러고 나가지고 바로 이 구축장표로 넘어갔거든요. 이거 여기로 넘어갔더니 못 만드시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 좀 열어볼게요. 얘를 마우스에 복사해갖고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PC 카톡 열어가지고 원에 붙여놓으시는 게 그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소재를 벌려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재를 좀 많이 벌려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걔네를 출력을 하세요. 출력을 하신 다음에 아까에다가 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를 보시고 한번 또 생각해보세요. 이미지를 잘 떠오르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게 뭐고 무엇보다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고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를 하셔서 든 김에 네 개 다 찍고 갈까요? 자, 두 번째 못 찍으신 분은 끝나고 말씀 주세요. 시간 드릴게요. 찍은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이렇게 네 개입니다. 자, 1번 이 반찬 가게를 하고 온라인으로 팔아보자 해갖고 시작된 스토어예요. 뭐 그런 전문화된 거, 그 다음에 고객들의 TPO, 아까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컨셉 1, 2, 3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자, 보세요. 이분이 목수신데 좋은 일을 하세요. 소외 청소년들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딘가에서 양파 농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살라고 양파즙을 먹는데, 냄새도 심하고, 원래 쇼유키즈라는 쇼핑몰이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고,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고르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블라블라 쭉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고객들은 야매표가 더 먹히는 거예요. 뭐 모바일로 보면 네이버 쇼핑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바일로는 예를 들면 쇼핑판이라고 부르죠. 쇼핑판을 많이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들. 여기 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나에게 맞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아
오늘 4시간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마을버스에서 내려서 저희 집으로 진입하는 길목이 너무 예뻐서 또 촬영을 합니다. 여기는 저희 아파트 단지 옆에 양일초등학교고요. 여기가 양일초등학교고요. 여기를 지나서 200m쯤 가면은 저희 아파트 104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고 또 이 촬영을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화 찬양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제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